내 밖에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만남은 내 안에 나 자신과의 마주침입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바로 그 싫은 부분을 만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이기적인 일부분이 상대방으로서 투영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동안 놓치고 있던 나를 만나는 숭고한 나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죠.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성숙과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다만 그 만남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볼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에게 모든 만남은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고 나아가 내 안에 나를 찾는 깨어남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아직 존재의 본질에 어두워서 이 만남 속에 담긴 의미를 찾지는 못할지라도 그 만남을 온 존재로서 소중히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우주 전체가 나를 만나기 위해 바로 이 소소한 만남과 사연을 보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바로 그 사람을, 그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결코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면이 성숙하면 만남도 성숙하지만 내면이 미숙하면 만남도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것이 없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바로 이 사람, 이 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대로의 것들, 매일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바로 그 시절 인연입니다. 모든 만남은 부처님의 선물이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를 만나며 신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의 시절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토록 기다려온 시절 인연 또한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실상, 진실의 자리에 있으라고 해서 과거나 미래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니, 생각을 써먹지도 말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라는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잠깐씩 과거나 미래로 다녀오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생각 속에서 살고 과거나 미래에서 늘 살아오다가 아주 잠깐씩만 지금 이 자리라는 진실 속으로 흘깃 왔다가 갈 뿐이죠. 그래서 이를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해서 뒤바뀐 헛된 생각 속에 빠져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미래가 필요할 때 잠깐씩 미래를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체화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위해 생각을 잠깐씩 써먹는 것은 너무 좋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죠. 그것은 곧 지금 여기라는 진실을 위해 서서 잠깐씩 필요할 때만 미래로 출장을 갔다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미래의 계획과 목표 달성에 집착을 해서 초조해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면서 미래에 올 일에 대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미래에게 주인자리를 내주는 것이고 생각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미래라는 허망한 환상에게 주인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굳건히 서 있게 되면 미래의 결과가 두렵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미래를 계획하기는 할지언정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에 서 있을 때는 언제나 아무 일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단지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허상에게 주인자리를 내주게 되면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고 초조해지지만 지금 여기라는 진실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미래라는 생각에게 주인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나 지금 여기에 생각 이전에 아무 일 없는 여기에 서 있으면 미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필요에 따라 미래를 써먹을지언정 휘둘리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내 존재가 그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해 보십시오. 나뭇가지는 억지로 물에 깃을
마른 땅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고요. 빨리 가려고 애쓰거나 늦게 가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물가에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양 갈래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온전히 온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서 따라 흐를 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맡기고 흐르기 때문에 흐르면서도 그 어떤 집착도 결박도 멈춤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완전한 놓음을 순간순간 행함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듯 흐름에 들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삶만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의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 보십시오. 삶 속에서 느껴지는 좋다 싫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판단도 다 놓아버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저 다 내맡기고 다만 흐름을 완전히 타 보십시오.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라는 강가의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고 수행이고 명상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두 눈에, 두 마음에, 두 다리와 팔에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대양을 만날 것입니다. 인생에 힘을 빼보십시오. 공연히 있는 힘을 다 주면서 용을 써놓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 몸에 마비가 온다고, 마음이 경직된다고, 삶이 괴롭다고 하소연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삶 위를 그저 흘러가 보십시오. 삶의 상황, 조건, 환경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좋은 상황이 되었다가도 금방 나쁜 상황으로 바뀌곤 하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었다가 싫어하는 조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 그 자체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좋은 일이 오든 싫은 일이 오든 삶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상황, 조건, 환경의 좋고 나쁨을 따라 끌려다니면서 울고 웃는 대신 그 모든 좋고 나쁜 상황들이 펼쳐지는 배경, 공간인 삶 자체에 있어 보십시오. 해석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삶 그 자체를 살아주어 보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으로 있고 싫은 느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어 보는 것이죠. 삶의 내용물에 사로잡히지 말고 삶 그 자체를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통하지 않고 지금을 만나면 됩니다. 생각은 필히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오락가락하죠. 과거나 미래로 다니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저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은 채 지금 여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자주, 자주 그렇게 있어 주십시오. 현존해 보십시오.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를 그저 경험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과거에 배워왔거나 행동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면 같은 상황이 올 때 습관적으로 조건화된 행동이 나오죠. 이것을 업의 습관이라고 해서 업습이라고 합니다. 그 업습이 삶의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장이라고도 하죠. 과거에 배워왔고 행동해왔던 패턴들이 습관처럼 남아있다가 비슷한 일이 생겨날 때 그 패턴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도둑질을 해본 사람은 두 번 도둑질하기는 훨씬 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해봤던 과거 경험의 업이 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런 습관의 반응은 우리를 과거의 존재 속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습관적으로 자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잠깐 멈추어 서서 바라봐 보십시오. 과거의 방식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잠시 멈추어 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익숙한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잠시 바라봐 주십시오. 과거에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반응하기보다 지금 여기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저 난생 처음 만나는 상황인 것처럼 투명하게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은 언제나 첫 번째 순간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진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난생 처음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조건에 따라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이 순간을 투명하게 바라본 뒤에 그저 그 순간의 직관에 따라서 생각을 배제한 채 대응을 해 보십시오. 과거는 생각일 뿐이고 허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오롯한 진실이고 실상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생각 속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현존, 있음, 깨어있음 속으로 자신을 잠시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삶에 귀한 지혜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식이나 성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혜의 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붙여 내면의 진실로 자주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